앵클이 먼저 수습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라테랄 롱 인시전을 해서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피블라죠. 이게 이제 AITF 럽처된 거 확인을 한 거고, 여기 이제 프랙처입니다. 프랙처를 확인한 거고, 이 사이에서 보이는 피블라 안테리어 쪽에 있던 본 제거한 거고요. 이게 피블라 프랙처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데스모시스 다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벌리면 저 안쪽에 포스테리어 말레올라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내 CT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포스테리어 말레올라와 디스탈 티비아 본체 사이에서 임팩트 됐던 이제 작은 본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거 다시 눈으로 보면서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해주면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포스테리어 말레올라스가 얘가 딱 껴있으면 아나토미컬 리덕션이 안 됩니다. 암만 리가멘트 탁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딱딱한 게 정위치에서 정복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절대로 아나토미컬 리덕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나면 이게 지금 연골이 있는데 제거 안 하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좋든 싫든 그럴 경우에 이제 파이브로스 카틀리지로 커버링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힐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미 여기 보면은 연골이 손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하고 앵클 수술을 한 다음에 이거는 발등 수술을 찍은 거예요. 발등을 찍은 거예요. 퍼스트 레이 세컨드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레이고, 그 이제 돌숨 쪽으로는 이렇게 리가멘트가 끊어졌죠. 왜냐하면 얘가 세컨드 레이가 도수라테랄로 트랜슬레이션 됐으니까. 그럼 얘를 도수라테랄로 서브룩션이 된걸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해서 딱 잡히면 세 번째 레이하고 네 번째 레이도 어느 정도는 딸려옵니다. 왜? 리가멘트 탁시스에 의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픽세이션을 스테빌리티는 줘야 되겠죠. 이런 상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죠. 볼까요? 이게 뭐지? 여기에서 이제 디벨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피블라를 먼저 수술을 했습니다.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서 랭스도 맞추고 로테이션도 맞추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신데스모시스 인절이 입은 거를 픽세이션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쵸. 신데스모시스 인절이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생기지 않게끔 여기 이제 만지면서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엔테리어 트랜슬레이션, 포스테리어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을 예방을 하면서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보면은 핀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블리크하게 하나, 거의 호리전탈하게 두 개. 여기서도 디비에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신데스모시스 픽세이션은 4.5 스크류든 3.5 스크류든 두 개를 막든 한 개를 막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아나토미컬 리드 신데스모시스 조인트에 아나토미컬 리덕션 하고 이렇게 두 개의 방향 정도 또는 3D면 재면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KYL을 두세 개 정도로 픽세이션을 해서 여기를 고정을 합니다. 자, 이것도 디베이트고요. 그 다음에 메디알 말레올러스를 메디알 말레올러스를 픽세이션 했습니다. 그냥 픽세이션 한게 있고, 텐션 밴드처럼 피규어의 컴프레션 포스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디베이트 합니다. 뭘 저렇게 많이 박았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스크류를 안 했냐. 왜 컴프레션을 꼭 텐션 밴드를 했냐. 텐션 밴드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텐션 밴드는 아니죠. 그냥 피규어에이신데, 텐션 밴드의 본래의 의미하고는 메달 말레올러스 컴프레션 피규어에이다고는 약간 틀립니다. 메커니즘이 그냥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 쉽게 텐션 밴드라고 하는 거지, 우리 저 전공 선생님들이나 전임 선생님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통적인 텐션 밴드는 파텔라 프랙처에서 피규어에 다른 걸 텐션 밴드라고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니를 플렉션 시키면서 텐션 포스, 컴프레션 포스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거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단순히 피규어에이스를 하면서 컴프레션 포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메달 말려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 조각이 나 있었기 때문에 스크류를 박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범위가 좀 컸어요. 범위가 메달 말려면 엔테르부터 포스테리어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스크류를 이용을 KY를 이용해서 박은 다음에 컴프레시 포스 일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티스는 잘 맞춰놨어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말레올레스는 컴프레션 레그 스크류를 하나를 박았습니다. 리덕션을 하고 박았어요. 요게 이제 디펙트가 하나 있겠네요. 아까 내 크로스포트에서 보여드린 그런 본 프레그먼트 꺼댄 거 디펙트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에서 엔테르 쪽으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게 이제 앵클 프랙처 수술한 거고요.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풋 수술을 했어요. 풋 수술을 하면 자 신데스모스 리스프랑 조인트 수술했어요. 이것도 클래식한 좀 기성 세대 선생님들이랑 신세대 선생님들이랑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성세대처럼 수술을 했는데, 뭐냐면, 이 통계, 논문, 뭐,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게, 요런, 저, 리스프랑 리가멘트 손상일 때, 요즘은 이제 스크류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포지셔널 스크류가 좋다, 뭐, 펑셔널 스크류가 좋다, 그냥 내비둬도 된다, 아니면 나중에 빼야 된다. 여러 개의 선생님들마다 논의거리가 있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KY에 픽세이션하는, 단순히 KY로만 픽세이션하는 그런 테크닉의 힘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설 자리를. 근데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것 같아요. 뭐냐면, 수술을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을 케어의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포스테리어 말레올러스나 메디알 말레올러스나 커뮤니케이션 프랙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웨이트 베어링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적어도 3, 4주 정도. 그러면 이 환자는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핀만 박은 게 아니라 크로스 핀, 3D멘셔널하게 이렇게 핀을 박았잖아요. AP에서도 그렇고, 라테랄에서도 그렇고. 3D멘셔널하게 핀을 박으면 얘네들이 이게 두세 개가 엮여 있으면 정복했던 뼈와 뼈가 풀아웃 되거나 그런 힘이 약간 줄어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술 후에 포포드 웨이트 베어링이라든가 이 부분의 모션을 줄이면 얘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풀 웨이트 베어링 하기 전까지 예? 그 포포드 웨이트 베어링을 하기 전까지 4주에서 6주만 유지를 하면 소프트 티슈가 스카링 되고 힐링이 되면서 이 리덕션이 잘 유지가 돼요. 그런 다음에 러닝 풀 웨이트 베어링은 보통은 수술하고 두달 있다 석 달에서 두세 달 있다가 시키잖아요. 그럼 여기 리덕션한 게 풀리지 않고 잘 유지되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페일리어에 리스프랑 조인트 수술하고의 트라우마틱 오해가 오는 게 아니라 리덕션이 페일리어하는 경우는 되게 수술하고 나서 초기 4에서 6주, 8주 그 사이에 되게 오는데, 이때에 환자하고 컴플라이언스, 환자의 컴플라이언스, 즉, 포스트 오피 케어, 포포드 웨이트 베어링을 좀 딜레이 시키는 그 부분에 얼마나 환자가 잘 따르느냐에 거기에,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올린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스크류를 박아야 된다. 스크류를 박아야 된다. 여기도 스크류를 박아도 핀을 박아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포스트오피 케어, 포스트 리햅을 환자하고 좋은 라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잘 한다고 하면 클래식한 이런 방법도 환자한테는 유익하다. 좋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 사실은 여기와 여기하고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인저리 받으면서 돌살 리가멘트가 여기가 끊어져 있었고 여기에 돌살 리가멘트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라테랄로 서브룩시에이션 돼 있었죠. 얘도 서브룩시에이션 돼 있고 얘도 약간 서브룩시에이션 돼 있었죠.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맞췄어요.
그러면서 얘를 고정을 해주고 얘를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라탈러 서브룩시에서 되지 않게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한 거죠. 즉, 이 신데스모시스, 리스프랑 리가멘테, 리스프랑 조인트 픽세이션은 이건 템포럴리하게 리덕션을 한 상태에서 힐링을 뭘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다시 서브룩세이션이 되지 않게 템포럴리하게 인터널 스프린팅을 한 겁니다. 그 템포럴리긴 템포럴리인데 그게 한 보통 한 3개월 되네요. 그렇죠? 길게는 4개월. 근데 여기는 치료가 잘안 되면 환자의 그 페인이 시퀄레가 오래 남고 어떨 경우는 평생 남기도 하는데 석달 정도 뭐 환자분이 좀 불편한 거는 어떻게든 감수를 해야 됩니다. KR을 받든 그거는 스크류를 받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또 하나 디베이트한 게 있죠. 어떤 분들은 두달 있다 뽑아도 된다. 어떤 분들은 10주 있다 뽑으면 된다. 어떤 분들은 3개월 있다 뽑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4개월 있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10주에서 12주 정도에 뽑으면 리즈너블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생 안 뽑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피는 자극되니까 뽑아야 되는데 스크류 박은 경우는 그냥 내비두는 게 좋다라는 분들도 사실은 계셔요. 이런 부분도 사실 디베이트합니다. 제가 무슨 답을 안 드리고 답을 드릴 수도 없고 계속 이제 디스커션 포인트만 드리는데 이제 그래서 뭘 선택할까는 이제 서전의 경험과 환자의 조인트의 상태와 그리고 본인이 읽었던 저널이나 텍스트에서 내가 얼마나 그걸 신뢰하느냐를 가지고서나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요. 예. 그럼 이거를 마치고 여기도 리덕션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쫙 얼라인먼트가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리덕션이 된 거죠. 그래도 나중에 어느 정도 트라우마틱 오해는 저기는 옵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이게 이제 10이죠. 만 12주가 지났었고요. 석 달하고 3일이 모자라네요. 만 12주가 지났었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CT를 찍었습니다. 리덕션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그리고 본 유니언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메탈링을 보는 언제쯤 하면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우리 병원은 SR 스탠딩 CT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고안에서 만든 장비를 이용해서 일반 CT로 이렇게 이름은 엑시알 로딩 시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양측을 똑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70kg의 하중인데 원래 몸무게가 발바닥에다가 스탠딩은 아니지만 엑시알 로딩을 40kg를 줘서 찍은 시트예요. 그러면 스탠딩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을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 벌어져 있던 그 부위입니다. 그게 잘 유지되고 있고, 잘 유지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붙은 데도 있고, 약간 이제 넌연연 된 데도 있네요. 여기도 리덕션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중요한 게 여기가 벌어져 있던 게 그대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말고, 이런 코로나 말고 사제탈이랑 엑시알에서 또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쭉 하니까 다행히 모티스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3개월 지났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This is osteopenia죠. This is osteopenia. 잘 이거 보면 이제 잘안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는 캘러스가 좀 나았죠. 캘러스 원래는 여기가 대부분은 프라이머리 본 힐링, 즉 업솔루트 스테빌리티를 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근데 여기 캘러스가 나왔죠. 네, 캘러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캘러스라고 여기도 좀 이제 주베이트한데 이거는 캘러스라기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인저리 받은 후에 생길 수 있는 이 하이퍼 오스토시스 이게 뭐지? 아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는 프라이머리 본 힐링이 생기고
여기는 이제 하이퍼오스토시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석회가 이렇게 생기는 브릿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게 생긴 것일 수 있고 또 혹자는 여기가 세컨더리 본힐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상은 세컨더리 본힐링이 아니라 마이오사이티스 오스피칸처럼 이렇게 하이퍼오스토시스 하여튼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본브릿지를 잘라내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냥 내비둬도 큰 상관없죠. 그러고서 랭스 맞고 메달 말레올스 격자 맞고 그래서 엑셀로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데스모시스 픽세이션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리고 오블리크하고 셋 이렇게 박았다고 했는데 이건 단 평면상에서는 하나 둘셋 이렇게 오블리크해서 2차원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라테라스로 보면 얘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포스 방향이 다 틀려요. 즉 3D멘션을하게 박은 핀입니다. 왜 얘가 벌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벌어지는 포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를 보고 그 다음에 XRV를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그죠? 세컨더리 본힐링이 아니라 이거는 오시피케이션입니다. 오시피케이션 와이어사티스 오시피카스처럼 이렇게 딱 내두면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 그냥 본브릿지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면은 쭉 보여서 위에서부터 볼게요. 얘가 이렇게 하나 바뀌었죠. 신데스모시스 픽세이션. 얘는 또더 뒤로 바뀌었죠. 신데스모시스 픽세이션.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 바뀐 게 얘는 안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 쪽에서 보면 신데스모시스 픽세이션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고, 하나가 더 이렇게 하나 바뀌었고, 요렇게 하나 바뀌었고, 제일 디지털에서 요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3D멘션하게. 요거를 안 앞에 거를 먼저 봤는데, 왜냐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신데스모시스는 이 넓이를 유지하는 것도, 넓이를 좁혀줘서 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앵클 조인트 바로 위에 가지고, 여기서 맞추는 게. 요걸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트랜슬레이션 안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선이거든요. 요 선이. 이 평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 다음에 살짝 컴프레스에서 박으면은 이 간격도 정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컴프레션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좀 디베이트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데스모시스 스크류를 박을 때 앵클을 뉴트럴 포지션을 해도 된다. 아니다. 도시 프렉션 5도는 5도에서 10도를 해야 된다. 아니다. 뉴트럴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어떤 분들은 신데스모 스크류 박을 때 포지셔널 스크류를 박아야 된다. 컴프레션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어느 정도 레그 이펙트 컴프레션 포스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벌어지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컴프레션을 주면 컴프레션을 하면서 요 리덕션 단계 어긋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돼서 더안 좋다. 고민이네요. 어떤 게 맞는지. 수술은 잘하면 됩니다. 어쨌든 얘기했어요. 포스테르 말라올로서도 이렇게 스크류 이렇게 박았습니다. 메디얼 발레로스 스크류 KY 여러 개 박았네요. 이게 이제 XR 코팅이고 네 여전히 This is 오스테오 페니아 보이고 네, 보십시오. 이 간격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서 벌어졌던 이 간격 사실은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어벌전 프랙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뭐 변함이 없는 거고 벌어졌던 요 간격과 요 간격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조인트 또 여기도 잘 맞고 세 번째에도 여기도 잘 맞고 네 번째도 잘 맞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대신에 부러졌던 부위. 다이렉트하게 리덕션 하지 못했던 이 부위는 조금 부분적으로 부풀리감도 보이기도 되고 말년이 돼서 여기는 오해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기는 칼을 대고 발바닥으로 오픈을 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C컬레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지 나중에 남는 환자분의 C컬레죠. 증상만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테라에서 보겠습니다. 라테라에서 보면 이것처럼 이 모양이 수술한
부위에도 이 모양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콩그루언스가 유지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포스테리어 말레올러스가 얼마 리덕션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메디알 말레올러스도 확인하는 겁니다. 푸드에서는 요거 확인하는 거고, 조인트 상태 확인하는 거고, 세컨드에도 이 도섬 디스플레이스 되는 거, 조인트. 그 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조인트, 도사 서브루스에서 조인트, 도사 서브루스 이런 거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건축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 환측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XR 로딩 CT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일반 CT 갔다가 아니 스탠딩 CT라든가 그좀 비싸죠. 3억 대나 얼마지? 근데 기존에 있는 CT로 이렇게 XR 로딩 CT 액세서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교가 쉬워요. 보면 피블라가 유연히 돼가면서 뭐 앵귤레이션이나 그런 거 없고, 이게 엔테리어나 포스테리어 트랜슬레이션 돼 있으면 얘가 아구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콩그루언시가 안 맞는데 콩그루언시 잘 맞고, 여기가 아까 내 수술수술 사진에서 빼냈던 본 디펙트가 있던 부위예요. 그본 빼낸 거. 다만 여기는 찰 겁니다. 뭘로? 파이브로스 카틀리지와 일부 캔슬러스 본으로. 그리고 이 핀들이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다 합해놓으면 단면적은 정단면은 얼마 안 되죠. 왜냐면 1.4 또는 1.6 KR이기 때문에. 그래서 5.0 캐슬레이트 스크류 한두 개 박은 거랑 단면적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풋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여기서도 잘 맞습니다. 얼라인먼트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쭉 이제 3D CT고, 이것도 3D CT고, 이것도 3D CT고, 3D CT고, 예. 이게 이제 수술.